형님, 그나저나 티저 영상에서 하늘 바라보시는 장면이 한 마리 수사자 같았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먹방은 바로 오돌뼈 볶음과 닭발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일단 가짜사나이 12번 교육생이 제가 맞습니다. 아, 왜냐면 피지컬 갤러리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라이브 방송을 맨날 하니까 5일 이렇게 6일 쉬는 건 당연히 티가 나는데, 그래도 내 입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거기서 영상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가 있는 거 다 알아도 내 입으로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무튼 제가 이거 근데 되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피땀 흘려 준비를 한 게 딱 들어가니까 내가 내 한마디에 뭔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는데 좀 그렇더라고. 아, 근데 다른 분, 내가 정말 멍청했던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상을 좀 미리 찍어뒀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냥 영상 올릴 것도 없는데 영상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5일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기 전날 막 영상 찍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일기 지원자분들이랑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바보같이. 맞아, 너무 바보같아. 아니, 나는 정말 극비 상황이니까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갔다 와가지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본방 나오기 전까지 지도새도 모르게 있어야겠다, 그냥 이게 내 목표였거든. 근데 오히려 더 티가 나버렸지. 오히려 이게 더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놈이냐면요, 여러분들, ASL 때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슬리퍼는 경기할 때 신었거든요. 근데 경기할 때 갈아신은 슬리퍼를 이제 인터뷰할 때 깜빡하고 신고 간 거야. 근데 그 슬리퍼를 안 들키려고 맨발바닥으로 슬리퍼를 가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맨발이 보이는 거야. 맨발로 인터뷰한 거야. 그렇게 정말 제가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체험해보니까 어땠어? 일단 자기가 일단은 판독기 해주세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나 근데 세세한 건 얘기하지 말고. 세세한 건 얘기 안 해. 세세한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땠냐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쓰시는지 정말 가슴 깊이, 심장 깊숙이, 머릿속 깊이, 뇌속 깊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정말이에요. 스포유도 절대 안 당할 겁니다. 오늘 스포유도 절대 안 당할 거고, 그냥 무조건 말 생각할 때 오늘 좀 딜레이가 느릴 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우리는 멍청한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싫어해요. 누가 제일 생각났어? 누가 제일 생각났냐? 진짜 말해도 돼? 응. 어? 뭐야? 아니, 상영 아닌데. 아니 상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 양반이 버틴 게 대단하다. 어, 맞아, 그거였어. 그래서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랑 가장 친한 형이라서 진짜.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아, 그거 궁금하다. 공기애 같은 게 생겨? 안 생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생기면 내가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진 거지. 인간 대 인간으로. 공부는 개인주의라서 공기애 모른다고? 아, 왜 그러세요? 인성 문제 있어? 아, 근데 줄리엔 깡님은 어땠어? 막 장난 아니야? 응? 몸... 아, 잠깐만, 조심하세요, 그래도. 아니, 몸, 근육. 근데 몸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근데 그거 왜 궁금해, 진짜, 갑자기?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만져봐.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만져봐. 만져봐. 팔 말고. 뭐 이거? 만져봐! 여러분들, 너무 건강하게 갔다 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감명 깊게 보신 장면이 있더라고. 티저 영상에서 바로 안경 벗고 쳐다보는 장면. 야, 이거 완전 도끼 있어. 이거 다시 한번 떠드릴까요? 오, 비슷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속마음 얘기해도 돼요? 찍을 당시 속마음?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하다. 아, 사람들 얼마나 짜증날까? 만약에
이런 Q&A 같은 거는 만약에 뭐 피지컬 갤러리에서 따로 만들면은 그럴 때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때 이 표정 왜 지으셨어요? 이런 거는 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근데 그거는 얘기해도 되나? 그건 되지. 아니 티제 영상을 보는데 아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진짜 눈물 지금도 틀잖아? 눈물 바로 올릴 자신 있어. 나 그 영상 진짜 레전드 같아. 티제 영상. 영화 같아. 바로 올리기 100개요? 아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이 감동 실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타락됐잖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틀어볼까? 한번. 됐다. 감동 웃김이 되면 안 돼. 근데 다시 지원할 수 있다면 가짜 사나이 3기 지원하실 건가요? 아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미안해요. 어그러란 어그러타 끌어놓고 미안해요. 아 아무튼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좀 만족하셨나요? 짧게나마 이렇게 또 방송해봤는데. 네 어쩔 수 없어. 오늘 제 방송 목적은 뭐였냐? 본방을 꼭 봐달라라는 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본방 사수!